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이제 이번 시즌의 마지막 강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또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한번 들으시면 되는데, 이제 여름이 다 가고 있죠. 이제 오늘이 8월 20일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밤에도 에어컨 안 틀고 잘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그 얘기라는 것은 뭐다? 여름이 다 갔어요. 다 갔으니까 이제 뭘 봐야 되죠? 시험 봐야 되죠. 시험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자, 이제 지금 이제 제대로 좀 공부,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제대로 공부가 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떨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대로 공부가 된 사람이 많냐?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떨리죠. 어떻게 될까? 막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를 딱 봤는데 한 50%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내가 모르는 건 남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개를 딱 봤는데 잘 모르는 게 어쩌다 하나씩 나온다, 그러면 남들도 똑같이 모르는 거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특히 법에서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배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 모르는 거라고 했으면 그거는 서로 다 모르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지금 지금까지 충실하게 해왔던 분들은 형사소송법 뭐 90에서 뭐 100점 사이에 문제가 점수가 나올 거니까, 형사소송법은 점수를 올리는 과목이지 절대 떨어뜨리는 과목은 아니니까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고 마무리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강의 역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을 쌓기 위해서 이걸 한번 진행을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처음에 나눠드린 자료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죠. 세 가지 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나온 지문과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온 판례,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 뭐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자, 토요일날 이번 저번 주 토요일날 뭐가 있었죠? 7급 국가직 7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급 시험 있어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 정말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밤늦게 이제 혼자 만들어가지고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좀 7급 시험답게 조금 까다롭게 나온 게 있었고, 최신 판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취지에서 해설 제가 그 토요일날 이거 딱 마무리하니까 밤 11시 반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 가지고 했으니까 4시간 정도 한 거야. 4시간 정도 해가지고 저녁부터 딱 해가지고 했는데, 그 정도 시간 가지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봐주면은 좋겠죠. 그렇죠? 근데 아이 뭐 대충 뭐 버려버리고 그러면은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아두시고 해설을 잘, 저만큼 해설을 꼼꼼하게 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설만 잘 읽어도 아 이게 무슨 문제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왜 웃어? 난 진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저만큼 해설 꼼꼼하게 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안 봐서 모르죠. 다른 사람 거를 제 것만 들어서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보면은 저만큼 해설을 꼼꼼하게 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것만 잘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간을 좀 이제 어쨌든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이제 축 한번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뭐 더 이상 사설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진도를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시간은 어디에 이제 할애를 할 거냐면은 올해 나온 지문에 할애를 할 겁니다. 왜냐? 올해 나온 지문을 끝까지 쭉 보게 되면 일회독을 하는 거죠. 말은 일회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세 시간이면 일회독을 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좋죠. 그렇죠? 이제 그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주시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지문 1페이지부터 이제 차근차근 보는데요. 자, 일단 기출 지문 쭉 나와 있는 건데 앞부분 어떤 겁니까? 자, 일단 신속한 재판이 좀 나왔어요. 1번, 2번, 3번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4번하고 5번, 이게 이제 성명 모용과 관련된 이야기죠. 이 부분을 좀 한번 신경을 간단하게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뭐가 있다? 성명 모용. 성명 모용이 뭐예요? 남의 이름 갖다 쓰는 거. 남의 이름 갖다 쓰는 건데, 자, 뭐가 있다? 모용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누가 있다? 모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름을 갖다 쓴 사람을 뭐라고 한다? 모용자라고 하고, 이름을 도용당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피모용자,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피고인이 됩니까? 누가 피고인이 되죠? 모용자가 피고인이 됩니다.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제 계효력이 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피고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실질적 피고인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형식적 피고인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놓고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일단 이 사람한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액션을 취할 건 없는데, 법원이 성명 무용 사실 알았으면은 어쨌든 뭐다 실제 피고인과 표시된 피고인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니까 이걸 불일치를 일치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단 첫 번째, 자, 모용자가 출석을 했다. 출석을 해서 발각이 되었어요. 자,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공소장 뭐 한다? 정정을 하라고 했죠. 자, 공소장 정정은 공소장 변경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시고요. 근데 어쨌든 바꿔는 줘야 돼요. 법원 허가는 받지 않아도 바꿔는 줘야 된다, 안 바꿔줘야 된다? 바꿔줘야 되는데, 만약에 정정을 안 해요. 만약에 정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법원이 이제 알았잖아요. 엉뚱한 사람 표기되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피고인 불특정을 이유로 무슨 재판을 하게 돼 있다?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돼 있다. 그죠? 이 공소제의가 무효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피모용자가 정식 재판 절차에 출석을 해서 발각이 됐다. 자, 피모용자가 정식 재판 절차에 출석을 해서 발각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쓸데없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피모용자는 불안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공소 뭐 한다? 기각 판결로 절차에서 배제시키면 됩니다. 자,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에서 배제시키는, 그러니까 집에 보낸다 이거예요. 집에 보낸다. 자, 다음에 모용자한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모용자는 어떻게 한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원래 공소제기 누구한테 한 거예요? 모용자한테 했는데, 모용자한테는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래서 약식명령을, 지금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제 정식재판 절차 들어갔으니까 약식명령을 모용자의 것으로 경정을 해요. 것으로 경정하여 모용자에게 송달한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모용자에게 뭐 하면 된다? 송달하면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성명모용이 나올 타이밍 하면 됐어요. 왜냐하면 적당한 시기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나올 타이밍이 됐으니까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4번하고 5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4번, 5번, 6번까지. 그래서 4번부터 자, 일단 뭐다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자,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면 검사는 모용자에 대해 해서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누가 피고인이 된다? 그래도 모용자가 피고인이 된다라고 했죠. 됐고, 그 다음에 5번,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에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그럴싸하지만 공소장 뭐다? 정정이라고 했죠. 이게 뭐라고 나오면 틀린다? 공소장 변경으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공소장 뭐다? 변경으로 나오면 틀린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5번이 틀렸다라는 걸 보시고요. 일단 6번 지문 가보시면, 그런데 만약에 피고인 여기서 뭡니까? 정정을 해주라고 했습니까? 안 해주라고 했습니까?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 피고인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준다. 그래서 6번 내용이고, 다음 7번 가보면,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정식재판 절차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판명된 경우와 같이 피모용자에게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지금 뭐가 됐습니까? 피모용자가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에서 배제시킨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문은 안 나왔지만 이쪽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성명모용에 대한 개괄이다. 그래서 좀 알아주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을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8번부터 진술거부권이 쭉 등장을 하는데 뭐 많이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요. 10번을 한번 보시면, 자, 어쨌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일단 공판 절차에 뭐가 있다? 갱신이 있어요.
자, 공판 절차의 갱신. 갱신이라는 건 뭡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싹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바로 진술 거부권의 고지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요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갱신이 있으면 이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형사소송법 301조에 따라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다시 고지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고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절차가 어떤 거다? 자, 먼저 진술 거부권 고지부터 출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뭐 11번, 12번 쭉 보시고요. 그다음에 13번을 13번, 14번. 그러니까 법원께 좀 여러분들이 약하니까 자, 한번 13번부터 쭉 보시면은, 자, 일단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관련 사건의 관할이라는 게 있었죠. 관련 사건의 관할. 그래서 수개의 사건이 인적 물적으로 관련됐을 때 관련 사건의 관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관련 사건의 병합 관할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어떻게 됩니까? 수개의 사건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송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 번에 심판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하나의 관할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근데 어쨌든 한꺼번에 기소하라는 취지로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한꺼번에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다? 관련 사건에 뭐가 등장한다? 병합 심리가 등장을 해요. 관련 사건에 뭐다? 병합 심리. 그러니까 따로따로 기소됐는데 나중에 병합 사건이 관련 사건인 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근데 해결할지 말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합 심리 할지 말지 뭐다? 재량입니다. 즉 끝문장이 뭘로 끝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죠. 근데 어떻게 해결하도록 돼 있냐면 사물관할의 병합 심리는 어디에서 한다? 합의부에서 병합 심리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토지관할의 병합 심리는 어디에서 한다? 직근 상급 법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심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항소심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고등법원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판례는 뭐다? 반드시 병합 기소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돼도 관할권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 판례에 기억을 한번 쭉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심리를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괜히 했어. 그럼 뭘 합니까? 심리를 뭐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분리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분리할지 말지도 뭐다? 재량이 됩니다. 근데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할 없으니까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송 뭘로 끝난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관련 사건의 관할인데, 자, 13번부터 보시면, 자,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근데 사물 관할을 달리하니까 일단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서 해야 돼요? 사뭐죠? 합의 되겠죠. 합. 그래서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일단 13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 얘기는 특별하게 없네요. 일단 여기까지 좀. 근데 요 내용까지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4번. 14번은 어떤 얘기다? 자, 뒤로 가서 병합 심리했다가 심리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뭘 한다? 분리해서 이송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14번 읽어 보시면, 토지관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에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 뭐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15번으로 가보시면, 15번은 어떤 얘기입니까? 자, 이제 재정관할이 있었죠. 재정관할. 그래서 자, 관할 중에서 법정관할도 있고 재정관할도 있었습니다. 자, 재정관할은 뭐 하는 거예요? 재판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인데, 현행법상 재정관할은 뭐가 있었다? 관할 뭐다? 지정과.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관할 이전이 있다라고 했죠. 관할 지정과 뭐다? 관할 이전이 있다. 그래서 자, 관할 지정은 뭐예요? 관할권이 이제 없다 이거예요. 없으면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주는데 문장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지정한다? 검사는 어디에다가? 직근 상급 법원에. 그 다음에 관할 지정을 신청 뭐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관할 지정 나오면 이 문장만 가지고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할 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검사는 어떻게 된다? 직근 상급 법원에 관할 이전을 뭐다? 신청 뭐도 뭘로 끝나죠? 여기도 하여야 한다. 똑같이 끝나는데
하나가 더 있다라고 했죠. 여기는 뭐다? 누가 들어가요? 피고인이 있었죠. 피고인. 그래서 피고인도 뭐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15번 가보시면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검사는 관계 있는 직근상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 법원의 관할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지정 나왔으니까 검사까지는 맞지만 마지막 문장이 틀렸죠. 뭐다? 신청 뭘로 끝난다? 하여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16번 뭐 17번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데 16번 17번 다 뭡니까? 이송이죠. 이송. 이송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일단 이런 게 있었죠. 바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이송이 있었습니다. 지금 법원 거는 비교적 좀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앞에 이 법원 거 잘 모르고 뒤에 상소 파트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이송.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물론 오늘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뭘 하면 된다? 스태프 있죠? 스태프 했던 거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 법원 관련된 문제만 다 풀어도 100%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일단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이송은 무슨 이송이다? 필요적 이송입니다. 의무적 이송이 아니죠. 다 이송은 현재지 관할 법원의 이송만 의무적 이송이었고 다 필요적 이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이송인데 자 1심과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자 1심에서 어떻게 된다? 단독에서 뭘로 갔다? 합의부로 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독에서 뭘로 갔다? 합의부로 갈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된다? 합의부로 뭐 합니까? 필요적 이송이었죠. 필요적 이송.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합의부인데 2심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게 고등법원이 되는 거죠. 단독이면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고 그 다음에 합의부면 고등법원이 되죠.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뭘 하게 돼 있다? 필요적 이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적 이송이라고 하게 되면 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이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유에 해당하면 이송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송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의 경우가 있었죠. 뭐다? 합의부에서 뭘로 간다? 단독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죠. 자, 근데 여기는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어떻게 돼요? 합의부가 계속 심판하는 겁니다. 합의부가 계속 심판하면 되는 거죠. 자, 심판할 뿐 뭐다? 이송하거나 재배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일단 보시면 16번, 17번이 있는데 16번 여러분들 읽고 17번을 가보시면 제1심 법원의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해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죄명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 결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심판해야 되고 재배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역시 이송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잘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부터는 제척, 기피, 회피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일단 뭐 18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전신재판 관여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데 됐고 그 다음에 19번을 가보시면 자 기피당한 법관은 기피에 관한 결정에 관여한다 관여하지 못한다? 당연히 관여하지 못하죠. 신청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끼어들어가 있으면 한 표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빠져야 되겠고 근데 합의부가 구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라고 했죠. 그래서 직근상급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됐고 자 그다음에 20번으로 가보시면 20번 한번 잠깐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뭐 이제 보시면 자 기피 신청이 있어요. 자 근데 일단 기피 신청이 있으면 이제 기피 신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가 됩니까? 법원이 재판을 하겠죠. 재판을 하면 뭐가 나온다? 결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결정은 물론 전형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자 뭐다 지연을 목적으로 하거나 부적법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심리 없이 뭘 할 수가 있다? 간이 기각 결정을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심리를 해본 결과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뭘 한다? 기각 결정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자 뭐다 기피 사유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인용 결정 즉 기피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써놓은 건 여기에서 불복 절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복 절차인데 자 여기는 뭘로 간다? 뭘 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뭘 할 수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쪽은
불복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복이 안 되죠. 근데 안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또 비교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일반적인 즉시항고는 뭐가 있다? 정지호가 있었어요. 근데 이쪽은 정지호가 있다 없다? 정지호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전형적인 즉시항고이기 때문에 정지우가 있죠. 그래서 요거 정도 하나를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20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용한 결정 및 기각한 결정은 즉시항고가 되느냐? 일단 인용 결정은 불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거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21번도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죠. 자, 그다음 22번으로 가보시면, 자, 22번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변호인으로 들어가는데, 자, 변호인은 누가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뭘로 나눠진다? 국선 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은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선 변호인인, 사선 변호인 뭐죠? 선임권자가 선임한 거죠. 그래서 변호인 뭐다? 선임권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선임권자가 등장을 하는데 선임권자는 누가 있어요? 선임권자는 고유의 선임권자로 피의자, 피고인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형법 배직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섯 명이 있습니다. 여섯 명. 그래서 여섯 명인데 여섯 명에 뭐가 된다? 한정이 된다라고 했죠. 이 사람 외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면 선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2번 읽어보시면, 피고인 및 피의자와 그다음에 형법 상사소송법 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 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가 뭐다? 형법 배직. 형법 배직. 그래서 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뿐만 아니라 뭐 위임받은 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임받은 사람은 선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사람만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번 일단 틀렸고요. 그다음에 뭐 또 많이 했지만은 23번부터 변호인이 쭉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저 또 묶어놓고 갑시다. 마지막 정리니까. 자, 뭐다? 국선 뭐가 있어요? 변호인 있죠? 자, 국선 변호인 형사소송법 3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33조에 첫 번째는 뭐가 있다? 필요 뭐가 있어요? 국선. 그래서 1항에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청구 국선이 있죠. 2항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다? 재량 국선. 그래서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좀 외우고 있으면 상당히 좋죠. 이제 그래서 자, 일단 필요 국선은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농심, 미, 시, 구, 삼. 이렇게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있는데, 물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구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판례가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구라는 말은 어떤 거였습니까? 구는 방해 사건으로. 그다음에 뭐다? 이미 구속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건 빠집니다. 그다음에 불구속된 피고인을 구속시킬 때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서 이제 판례에서 자, 뭐다? 여기에서 구속은 우리가 구속의 범위는 구인과 구금이 있었죠. 그런데 구인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했죠. 요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니까 요게 아직 시험에 이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알고 있으면 별거 없죠. 그래서 있고요. 다음에 이제 청구 국선은 뭐라 하면 된다? 청구를 해야 된다. 근데 무슨 사유로? 빈곤의 사유로. 빈곤의 사유로 청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청구 안 하면 안 받아줘요. 저 아무리 가난합니다 얘기해봤자 청구권 행사한 일이 없으면 당연히 뭐다? 받아줄 수 없죠. 그래서 직권으로 선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결정할 의무를 부담하죠. 그러니까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결정을 안 했다, 아니면 너무 늦게 결정했다, 그럼 위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결정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이 결정은 항고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재항고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일체의 불복이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재량국선은 재량이긴 한데 재량은 어떤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 100% 재량은 아니에요. 재량은 아니고 피고인 혼자서도 방어권 행사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면 안 해줘도 돼요. 근데 피고인이 혼자서 방어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선정을 해줍니다. 근데 선정해주는데 한계가 있죠. 어떤 경우에?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조 조문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읽어보시는데 23번, 24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25번을 가보시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국선별 선정한다? 직권이라는 말은 나오면 안 되죠. 빈곤 나오면 뭐다?
청구가 나와야 돼. 청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6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27번 뭐 조문 방금 뭐 있죠. 이 부분 재량국선을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뭐 28번 29번 뭐 이런 같은 취지인데 나중에 상소 파트에도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 일단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국선 변호를 선정한다라는 뜻은 어떤 거였습니까? 선정만 해주면 되나요? 아니죠. 얘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죠. 있는데 국선 변호를 선정을 했는데 국선 변호이 놀아버렸어요. 놀아서 뭘 했다?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법원 잘못이라고 했죠. 자 기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기존 국선 변호 잘못했으니까 선정을 취소하면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국선 변호 선정해주고 그다음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다시 해줌으로써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을 보장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니까 판례도 일종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어디로 딱 가죠. 그러니까 더 가는 과정은 좀 틀릴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 공통점이 나오면 그 다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유사 판례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28번 한번 읽어보시고 29번 보겠습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였으나 국선 변호인이 뭐다? 법정 기간 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 선정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이때는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9번 틀렸다라는 걸 알아주고요. 또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34번, 나머지 또 읽어보시고 34번은 우리가 소송행위단 가치 판단이 있는데 성립과 불성립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불성립 딱 나오면 딱 판례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죠. 뭐 요거 직심 기록 송부 사건에서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근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성립이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자 불성립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불성립은 그냥 놔두면 돼요. 무효는 무효라고 판단을 해주라고 했죠. 그래서 어떠한 행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방치를 하면 되고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발생을 안 해요? 하자의 치유는 성립했지만 무효일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전 단계니까 당연히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성립이 됐으면 장애 상태는 있는 거죠. 그 장애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본질 요소를 뭐 하면 됩니까? 구비를 하면 이제 장애 상태가 해소가 돼요. 그래서 구비 시 언제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뭐가 된다? 성립을 한다라고 했죠. 성립.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가 뭐라고 나면 틀린다? 소급하여.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저 문장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혹시라도 불성립에 대해서 뭐다? 어쨌든 문제를 하나 만들 거 아니에요. 문제를 만들면 이런 지문들이 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34번 에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35번, 36번, 뭐 37번 뭐 이런 것들 38번까지는 다 뭡니까? 바로 이제 하자의 치유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가 유효로 바뀔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앞부분 뭐 기왕 좀 자세하게 했으니까 좀 더 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자 일단 하자의 치유가 있는데 자 하자의 치유는 두 가지 큰 테마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큰 테마가 뭐다? 소송 행위에 뭐가 있다? 추안이 있어요. 하자의 치유가 문제가 되는 영역이 소송행위의 뭐다? 추안. 요게 일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다? 공격 방어 방법의 소멸에 의한. 치유. 요렇게 테마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소송행위의 추안에서는 일단 어떻게 됩니까? 단순 추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보정적 추안이 있었죠. 그래서 다 단순 추안은 그냥 법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면 그냥 유효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뭐가 있었습니까? 상속권 회복 청구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의 회복 청구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 조문을 여기다 준용을 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일단 있고요. 그 다음 보정적 추안은 뭐가 있다?
변호인 선임의 추한, 그 다음에 공소사실의 추한, 그 다음에 고소의 추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게 다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정적 추한에서 변호인 선임의 추한 뭡니까? 선임신고서 내기 전에 행위를 한 다음에 날짜 지난 다음에 선임신고서 내요. 그러면 그 추한이 되겠냐? 이거 안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공소사실의 추한은 검사가 사실을 바꿔버리는 거죠. 공소제기 후에. 이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고소의 추한은 뭡니까? 친고죄나 즉시고발 사건에서 공소제기 후에 고소고발장 내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35번 보시면 자 변호인 선임신고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라고 하여도 소송 절차에 동적 발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참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내죠. 근데 이건 뭐다? 변호인 선임의 추한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고 그다음에 36번 가 보시면 이것은 고소의 추한입니다. 고소의 추한에서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 공소제기 흠이 치유될 수 있다 없다? 치유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7번, 38번은 뭐다? 이제 공격방어범부의 소멸에 의한 하자의 치유인데 자, 사소한 하자들은 여기서 치유가 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뭐 공소장 일본주 위반. 뭐 책무권의 포기로 해서 자 뭐죠? 공소장 일본주 위반 언제까지 주장해야 한다고 했죠?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법원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주장을 못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뭐다? 심증형성이 끝나버리면 1심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더 이상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책무권의 포기로서 공격방어범의 소멸에 한 하자의 치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반대신문권 침해예요. 반대신문권 침해 이런 것들 있죠. 반대신문권 침해하면 어쨌든 위법이에요. 위법인데 별 이견이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치유가 된다 안 된다?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런 말들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공소장 부분 송달에 하자 이런 것들도 다 뭐다? 여기에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일단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게 되면 자 절대로 치유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책무권의 포기의 대상이 아닌 게 있는데 판례가 지금까지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 자 일단 서면에 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공소제기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구술에 의한 공소제기 있었고 최근에 뭐다? CD만 낸 거 종이 안 내고 CD 낸 거 있죠. 이런 것들 치유가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뭐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이 된 거죠. 변호인 없이 소송행위가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치유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치유가 되는 거 안 되는 걸 골라내는 문제에서 같이 끼어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번 38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1심 법원이 공소장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더라도 추한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일단 송달이 잘못됐지만 피고인이 나와서 뭐 공사실에 충분히 진술하고 이의 제기가 없다. 그럼 뭐가 됩니까? 치유가 된다라고 했죠. 치유가 된다. 그래서 이건 치유가 될 수가 있고요. 38번. 자,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은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뭐다? 무효가 되지만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 조서에 증거동의, 뭐 증거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책무권의 포기 아니면 별 이견이 없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뭐가 된다? 치유된다 안 된다? 치유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저쪽에 뭐 반대신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가 소송 뭐 주체, 그 다음에 뭐다? 소송 행위와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39번부터는 뭐다? 이제 수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별로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쭉 이제 보시면 하나하나 좀 찍어가면서 봅시다. 6페이지 가보시면 42번. 42번 한번 가볼까요? 이제 다 앞에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쭉쭉 가볍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2번. 자,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피검문자가 알고 있었다. 자, 그럼 뭡니까? 일단 원래 불신검문할 때 증표를 제시해야 되죠. 자, 그런데 그때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최근에 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4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고소와 관련된 판례인데 이 판례는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판례는 우리가 많이 봤던 판례예요. 어떤 판례냐면
자, 이런 사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 피해자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친고죄로 고소를 했어요. 비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검사는 어떻게 했다? 이것을 검사는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가 되죠. 그래서 이런 공소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뭐가 됩니까? 어쨌든 비친고죄로 고소, 만약에 공소를 제기했으면 고소가 소송 조건이 되지 않을 텐데 이제 이건 뭐가 됩니까? 소송 조건이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 조건, 즉 다시 말하면 고소가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고소가 취소되는지 안 했는지 뭘 해야 됩니까? 직권 조사를 해야 되죠. 법원은 반드시 이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조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친고죄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겠죠. 그래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 갑과 을이 있죠. 갑과 을이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뭐다 피해자가 얘를 비친고죄로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검사가 이제 친고죄로 구성해서 이렇게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런 일이 이제 있고 나중에 뭐가 됐다? 바로 이 갑에 대해서 피해자가 뭘 했어요? 고소를 뭐 했다? 취소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고소를 취소한 결과 이 취소의 효력은 누구한테도 발생을 합니까? 을에게도 발생을 하죠. 을에게도 발생했으니까 을은 무슨 재판을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기소가 됐을 때 을은 무슨 재판? 공소보다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공소기각 판결. 그러니까 주관적 불가분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9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A와 B가 2012년 3월 1일 함께 C를 강제 추행하여 C가 A와 B를 성폭력범죄로 처벌에 관한 등재법 제4조 2항에 특수강제추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근데 이 특수강제추행죄가 뭐다? 그 당시에도 비친고죄였다는 겁니다. 비친고죄. 근데 자, 뭐다? 검사가 A에 대해서 형법 298조의 강제추행죄. 근데 요거는 뭐다? 이 당시에 친고죄였어요. 친고죄. 그래서 이렇게 기소한 경우에 C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고소 취소 효력이 누구에게도 미친다? A에게도 미친다. 그러니까 A에게는 무슨 재판을 해야 된다? 공소기각 판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근데 논리가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봤던 판례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52번을 한번 가볼까요? 자, 52번은 어떤 얘기냐? 자, 일단 피해자가 고소를 합니다. 근데 고소를 할 때 피해자가 고소장을 쓰는데 죄명 뭐 이 사람이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일일이 다 뭐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다? 이 사람이 명예훼손 당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명예훼손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소를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뭐다? 모욕이더라 이거예요. 모욕죄로 판명 났다. 그러면 이 명예훼손 고소를 뭘로 볼 수 있다? 모욕에 대한 고소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왜? 일반인은 법률 전문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여기에 대해서 뭐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그냥 명예훼손이니까 예를 들어서 야 개자식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을 뭐다? 명예훼손으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일반인들은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욕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 모욕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심리를 해보니까 뭐다? 모욕일 수도 있죠. 그럼 모욕에 대한 고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52번 읽어보시면 자, 고소장에 명예훼손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모욕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가 아니라 된다라는 거죠. 된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 또 나머지 쭉 됐고요. 다음 55번, 56번을 보도록 하죠. 55번, 56번.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 이미 시험에 1차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검찰직 지금 이번에 7급 있던 거 이제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 자, 친고죄든 반호사불벌죄든 고소취소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친고죄의 고소취소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죠. 여기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무조건 1심이에요. 항소심에서는 고소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건 뭐 예외가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떤 사건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1심에서 무슨 재판을 받았다? 궐석 재판을 받았어요. 궐석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뭐다? 이제 항소심으로 들어간 겁니다. 항소심으로 들어가서 또 뭐가 됐다? 유죄가 뭐가 되었다?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냥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구제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구제를 해줘야 되죠. 왜? 나간 적이 없거든요. 뭘 받아본 적도 없고 통지를 받아본 적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구제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일단 1심을 대상으로 소촉법상 뭘 청구할 수가 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안 돼요. 왜냐면 날짜 제한이 있어요. 이건. 날짜 제한. 근데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뭘 하냐면 자 2심을 대상으로 해서 형사소송법상 뭘 한다?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심이 개시되면 몇 심이 시작됩니까? 1심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속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이지면 2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속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졌는데 여기에서 혹시 고소 취소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반사불벌죄인데 친고죄도 똑같은 논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과연 고소 취소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뭐라고 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고 있는데 항소심은 1심이다 1심이 아니다 1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소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주는데 55번 56번 자 제1심 법원이 반사불벌죄로 기소된 뭐다 피고인에 대한 소촉법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 판결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는 뭐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임한 의사표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1심에서는 자 고소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여기는 돼요. 이쪽으로 갔으면 얼마든지 고소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6번 피고인이 뭐다 재심 청구가 아니라 항소권 회복 청구로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소를 취소할 수 있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1심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2심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나오는 절차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최신 판례인데 뭐 이미 시험에는 나왔으니까 좀 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57번 예외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조건 언제까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 이르러 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위반한 의사표를 철회할 수 있다? 안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항소심은 1심이다 1심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68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감청도 68번, 67번부터가 이제 감청인데 감청에 관한 판례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까다로운 판례, 최신 판례까지 좀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있는데 여기 나온 걸 먼저 보게 되면 자 일단 68번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감청을 하죠. 근데 감청을 했는데 여기서 뭐가 됩니까? 쭉 해서 자 감청을 하다가 먼저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아서 감청을 합니다. 그러다가 요건이 존속했는데 날짜가 지났어요. 그럼 뭣도 할 수 있습니까? 연장도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근데 연장을 하게 되면 무한하게 영역이 확장되느냐? 그게 아니라 자, 연장을 해도 연장한 것은 최초 허가된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최초 허가된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넘어서면. 근데 68번을 보시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 및 감청, 뭐다,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 그러니까 감청하고 검열까지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중간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대화 녹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물론 법원이 연장해준 내용에 들어갔지만 범위를 뭐 한 겁니까? 초과한 거죠. 초과했으니까 당연히 이 대화 녹음은 위법이 되는 겁니다. 위법이 되니까 증거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8번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0번 뭐 이것도 단편적으로 좀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70번을 보시는데 70번은 뭡니까? 무슨 감청? 패킷 감청.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죠.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2번으로 가보죠. 72번도 대단히 중요한 판례죠. 이미 뭐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 이건 뭐 엑기스만 딱 찍어낸 거죠. 근데 일단 우리가 구속이 됐다. 그럼 구속의 범위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역으로 한번 추론해보면은 뭐죠? 형집행을 담보한다. 그 다음에 공판정의 출석을 담보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기간 내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속된 피의자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 세 번째 영역을 지가 안 받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장이라는 건 강제수사니까 지가 받기 싫다고 안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피의자를 뭐한다?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속 절차도 잘 알아둬야 되겠죠. 끌고 나와서 앉혀 놓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도 강제 수사다, 임의 수사다, 임의 수사다.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이 문장은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번 중요한 판례였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 신문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 뭐 다 이제 많이 봤던 거니까 81번만 봅시다. 81번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읽어보시면 법원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체하고 영상 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뭐 한다? 조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때 영상 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는 이를 재생할 수 없다. 뭐 그럴싸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규칙의 내용인데 우리가 법에서 뭐가 있냐면 원래 소송행위는 다 어디에서 합니까? 법정에서요. 공판정 내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판정 밖에서 소송행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이걸 가지고 추론해내면 됩니다. 왜냐? 우리가 규칙까지 꼼꼼하게 다 외울 순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 녹화물의 재생은 어디서 할 수도 있다? 법정 밖에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또 비슷한 게 바로 이제 뭐다? 우리가 그 아동 같은 게 신문할 수 있잖아요. 뭐다? 증인이나 뭐 일단 참고인 이런 걸 조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법정이 아닌 어디서 할 수 있다? 영상 녹화 장비가 설치된 아동 보호 시설에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1번 일단 틀렸고요. 그다음 82번 가보시면, 자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뭐가 됐다? 감정 유치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감정 유치는 꼭 구속 사유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구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감정 유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다? 구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감정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 감정 유치가 집행이 됐습니다. 피의자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이 이제 갈 수가 있는데요. 자,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 감정유치장이 집행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구속은 뭐가 된다?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구속은 뭐다?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죠. 자, 이 말의 뜻은 뭐다? 바로 감정유치 기간은 자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산입되지 않는다? 산입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산입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산입은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구속기간에서는 빠지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제 감정유치기간에서 미결구금일수 있죠? 미결구금일수는 어떻게 된다?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관련해서는 구속으로 본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관련해서는 뭐다? 구속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미결구금일수는 어떻게 된다? 구속기간의 전부, 전부 미결구금일 산입에서는 뭐다? 전부 뭐하겠다? 산입해주겠다 이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2번 뭐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83번부터는 긴급체포인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